출발하기 전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어디 간다고요? 오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진짜 이쁜 곳입니다. 네. 여기도 이쁜 아기자기한 토성이 있는 곳. 오케이. 거기 갔다 올 겁니다. 거리는 여기서 한 60km, 왕복 12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메뉴는 밀크커피, 나는 그 다음에 버터토스트 이렇게 먹을 겁니다. 저는 버터잼토스트. 전에 저 친구들이 조그만 배를 오리배 같은 거 타면서 여기 잠자리채로 수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계를 쓰네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텐션 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달렸더니 체인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달리다가 포트홀에 덜컹하는 바람에 거치되어 있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완전히 마태기가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서브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유심 빼서 그쪽에다 끼면 됩니다. 서브폰. 나는 쫄지 않지. 저녁 먹으러 조그만 시골 식당에 들렸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있네요. 부끄러워. 자, 오늘 점심입니다.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습니다. 곰돌이 데리고 왔어. 곰돌이. 안녕. 매워 매워. 것 같죠? 저쪽 같죠? 예. 네. 현지인 40루피, 외국인 600루피, 이건 10배도 넘는데요? 와, 끝내주네. 아... 근데 겉에서 보고 가죠, 그냥. 그래요. 이거 굳이 600루피 내고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 들어가기에는 없어요. 너무 비싸다. 네. 아니, 생각해보면 바이크가 하루에 250루피, 기름 200루피 냈으면은 그것도 500루피에 지금 여기까지 80km 달려온 건데 이거 600루피면은 꼭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600루피는 솔직히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건 제 가치가 안 돼요. 600루피, 700루피씩 해요, 입장료가. 그러면 한 5군데만 여행해도 거의 성 입장료로 막 5만원, 6만원 정도 쓰는 거.